이제 확실해졌어! 모든 사건은 수진의 집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수진의 집에 뭔가 있는 거야.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어. 수지야! 수지야! 문 좀 열어봐! 수지야! 누구세요? 야, 이준 오빠! 오빠, 갑자기 왜 이래요? 그 이상한 기계들은 또 뭐고요? 수지야, 솔직히 말해. 이 집에 위험한 동물들 있지? 네? 여긴 위험지역이야! 너도 위험하다고!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설마 우리 집 아이들을 위험한 동물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집 아이들? 어딨어? 그 동물들 어딨어? 보여줘봐! 빨리 보여줘봐! 왜 그러는데요, 정말! 뭐 때문에 그러는지 말을 하라고요! 낯선 인간이다. 모두 침착하게 대응해야 해. 이 녀석들이야!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운... 말을 했지? 분명히 말을 했어! 내가 들었다고! 동물이 말을 했다고! 역시 내 추리가 맞았어! 아니, 오빠, 저 애들은요! 수지야, 저 녀석들은 위험한 동물이야!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넌 필수! 아니요, 오빠, 그게 아니라... 수지야, 위험해. 어서 피해.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저 위험한 동물들의 비밀을 밝혀내야 한다고. 뭐지? 이 반응은? 또 위험한 동물들이 나타난 건가? 이상하다. 분명 이쪽에서 추적기 반응이 있었는데. 아니, 이건 또 뭐야? 장난감 로봇이잖아. 뭐야? 장난감이 날 공격했어? 긴급 상황이다. 지금 파스칼이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 파스칼 녀석, 이젠 인간까지 공격하다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인간의 정보다. 저 녀석은 아까 집에 왔던 그 인간이군. 이 인간의 이름은 이른. 오래전부터 우리들 같은 존재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연구해왔다. 우리들이 언젠가 인간들에게 큰 해를 끼칠 거란 오해를 하고 있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파스칼이라면 모를까요? 그렇군. 그래서 파스칼이 나선 거야. 그렇다. 파스칼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녀석이다. 지치하면 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걱정 마세요. 저희들이 번개처럼 달려가서 구해낼 테니까요. 좋다. 즉시 출동해서 파스칼을 막고 이들을 구하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미니 특공대 변신! 변신! 예차! 이 조그만 녀석들이 지금 겁도 없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까불다가 큰일 난다.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풀어. 정말 시끄러운 녀석이구나. 사람 살려!
아무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짜증나는 녀석이군. 아이고,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존재를 알았으니 조용히 사라져줘야겠다. 잠깐!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재주가 많습니다요.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할 테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네! 저 시끄러운 녀석을 당장 조용하게 만들어라! 멈춰라! 바람의 검 변신! 폭풍의 기원총 변신! 미니 특공된 녀석들 또 나를 방해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불꽃의 활 변신! 변신! 태양의 화살 준비! 태양의 화살 발사! 지긋지긋한 미니 특공된 녀석들 나와라 지게몬! 우와, 엄청나게 큰 곰돌이 인형이다! 좋아, 우리도 특공카를 부르자! 특공카 출동! 출동! 귀엽게 생긴 곰돌이야. 사납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귀엽다고 방심하다간 큰 코 다칠 걸. 위험해! 모두 피해! 심했어. 녀석 생각보다 강해. 모두 조심해. 알았어, 루시. 여기도 간다. 받아라. 그렇다면 힘으로 상대해 주마.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다니! 이제 남은 방법은 없는 건가? 아니, 나에겐 아직 미사일을 한번 발사할 에너지가 남아있어! 루시, 녀석의 약점을 파악해줘! 그래, 알았어! 쌤이, 찾았어! 녀석의 손에 에너지가 집중될 때 미사일을 명중시키면 돼! 그럼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어! 좋았어!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실패하면 우리 모두 위험해. 기회는 한 번뿐이야. 제발, 제발. 좋아, 미사일 발사. 잘했어, 세미.